미카코로 유벨 이기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이기기 힘들어. 시작하기 전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칸코는 자신의 전투 데미지를 상대에게 줍니다. 하지만 유벨은 자신에게 오는 전투 데미지를 0으로 하기 때문에 유벨 몬스터를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 전투 데미지는 서로 0입니다. 또한 나이트메어 페인이 있을 경우 유벨에게만 전투를 실행해야 합니다. 서로 승리 플랜은 적은 편이지만 유벨 쪽이 더 쉽고 순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성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몬. 우와, 유벨이다. 와, 유벨을 제외했어. 저걸 봐. 데려올 수 있다는 굳은 미즈마에 저러고 있잖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좀 극히 드뭅니다. 이제 서로 상성이 좀 있어. 더 많은 바퀴를 한두 개? 진짜 희박해요. 어쨌든 저기가 이길 수는 더 많아. 유벨, 잠깐만. 유벨이 두 마리야? 유벨 두 마리 키워? 왜 그런 거 두 마리 키워? 그거 왜 두 마리 키우는 거야? 손패는 괜찮은데. 손패는 괜찮아요. 손패는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손패야. 문제는 뭐가 더 있냐는 건데. 일단은 치우고 좀 치우고 생각합시다. 일단 이거 치우고. 아라비스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나? 아, 그 막 함정 카드 그거 나올 것 같은데. 막 그 저거 하는 거. 유벨 살리는 함정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 가다가 꺾어야 되거든요. 길을 길 가다 꺾어야 돼. 야, 아무 체인 없어서 무서운데 왜 아무것도 없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와, 진짜 극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유벨 이기는 거. 여기서 봐,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아까 말한 그 페이버릿이라서 있어봐요. 그냥 묘지에서 유벨 나와가지고 여길 때리려 미시라라고 있는데 강타를 하고 일단 강타를 하고 저걸 어떻게 좀 해봐야겠는데. 페노유 강타를 해야겠다. 페노유도 강타를 해야 돼. 강타를 해야 되고. 어? 오, 브라베스크 일단은 뽑고 아들. 네. 예, 상관없고요. 일단 뽑고 생각하자. 뽑고 상관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돼. 오, 됐다. 일단은 우리 해피한 기터를 써주고 아라베스크 손패로 뛰어가고 우리 나온 간장 서치 감히 하고 씨 저거 없고 손패 두자. 끝나네? 3전의 호 암즈홀 노. 암즈홀 지도의 검. 거기 옆에 있는 친구는 이걸 받으라 갑니다. 그리고 아촌 NO 배틀 얍. 유벨을 이겼어. 어이. 미칸코로 유벨 이기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좀 힘들어. 악마족이랑 천사랑 뭐 있나? 누나 사바랑 있나? 와, 하단기. 아, 일단 이거 먼저 써야지. 큰일 날 뻔. 일단 이거 먼저. 야호, 하단기 이거나 먹어라.
깔끔해졌고요. 창도로 하나 소환할 수 있기는 한데 그건 그러려니 하고. 아, 보자. 몬스터 효과를 치우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고 요것도 먹어야 되네. 아, 다 먹지 뭐. 그래, 다 먹자. 이렇게 된 거 다 먹지 뭐. 먹고 그다음에 이것도 먹고. 감사합니다. 아, 증지 아프다. 증지 거지같이 아프네. 이거는 아라베스크만 가져옵시다. 아라베스크 카미쿠라베 일단 가져오고 패트. 일단 4000 누적시켜놓고 점단. 이거 선물이야. 나도 들어오 좀 보자. 줄까? 나쁜 친구. 나도 들어오 좀 보면 덧나냐? 나 들어오 보면 덧나? 어? 나도 들어올 줄 알아. 나도 증지 던져서 들어올 줄 안다고. 나이트메어 깔리는 거 일단 막아야 되는데. 릴라이트. 그래, 릴라이트. 에몬 로터스 합체해라. 야발 합체시켜라. 아, 저기 뭐 강한 꽝이 좀 뭐야? 이겼다.